예,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209페이지, 챕터 2장. 자, 먼저 그 챕터 2장의 이제 주제를 보면 무엇을 배우실 건가 보겠다 이제 써놨는데, 챕터 2장 큰 주제가 세 개의 단어가 있을 겁니다.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등기부 가려놓고 등기 기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이빻든 이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자, 출제 안 되는 애도 많고요. 그한 문제가 이제 다그세 개의 단어 중에서 어디에 배당이 돼 있냐면 등기부 등기 기록이 있죠. 하나의 등기 기록의 기본적인 구성 내용을 갖다 묻는 문제가 이 파트의 이제 출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먼저 세 가지 주제에 이제 들어가는데 등기 사무 처리하는 국가기관이 등기소입니다. 자, 이제 요거 주제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소 안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가 등기관이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사무 처리하기 위한 이제 장부가 등기부. 등기부는 이제 1등기 기록, 1등기 기록,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이세 가지 주제인데, 이 등기소하고 이제 등기관 주제는 이제 법무사 시험이나 이제 등기서기부지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시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시험의 성격상 여러분들이 등기소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등기관이 하는 업무하고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이쪽은 이제 출제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범위에는 속하니까 한번 어떤 용어들이 있나 한번 이제 용어 잡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등기소 쪽 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 209페이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실 용어들은 그 등기소라는데 209페이지에 보시면 어디가 등기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디가 등기소인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절 등기소 해놓고 첫 번째 줄에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해놓고 현실적으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등기소 형광펜 치시고 지방법원과 지원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인 등기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방법원 형광펜 치시고 지원 형광펜 치시고 세 군데 관공서를 등기소라고 우리나라는 부릅니다. 네, 첫 번째 관공서 명칭이 등기소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방법원 지원, 세 군데 관공서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인지 아닌지는 관공서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그 관공서에 등기 민원 서류를 갖고 가면 그걸 받아주는 곳을 등기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받아주느냐 하면 등기소에서도 받아주고 지방법원에서도 받아주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용어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1 등기소 관할 이렇게 나오죠. 관할이라는 용어만 형광펜. 자, 그러면 거기에 양가로에 관할 등기소 이렇게 나왔고, 자, 지문만 잡으시면 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눈 고정.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 형광펜. 부동산 소재지. 자, 이제 고구마 여러분들이 익히, 그 단어가 뭔지만 익히면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량진동에 지금 소유하는 땅 소유자이고, 그러면 그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 수원에 있는 땅을 이제 땅주인 여러분들 노량진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보유하는 땅이 지금 수원에 이제 있는 땅이라면은 그 땅을 매수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이 땅을 사고자 할 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땅 주인하고 부산에 있는 땅 사는 매수인하고 그 땅을 수원에 있는 토지를 거래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소에서 처리할 것인가가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할 때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거래한 사람인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살고 있는 곳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사고 판 토지가 소재하는 수원 관할 등기소가 등기소의 관할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땅 주인인 매도인이 주소인 노량진동하고 매수인이 사는 부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 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용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넘겨보십시오.
관할 위반 뭐 변경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로 법무사 쪽 시험 주제 공무원 시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212페이지. 212페이지 이제 두 번째. 자, 요거죠. 등기소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 등기관인데 이쪽도 관심을 갖는 주제는 아닙니다. 지문 정도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건데 자, 뭐를 정리해 주냐면 요거. 등기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등기관이 아니고 지정받은 사람만 등기관입니다. 그러면 등기관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등기관을 누가 지정해 주는지 그 정도만 개별 지문으로 출제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그게 212페이지 보시면 1 등기관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따라와 보시면 등기관은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자, 그거만 잡아 주십시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 등기관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개별 지문 정도로 주어 간혹 가다 들어옵니다. 그럼 지방법원이 등기소인데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 등기관이 아니고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 보이죠? 예, 그 중에서 누가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등기관을 지정해 주는지 지방법원장, 지원장, 그거만 이제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214페이지. 자, 이제 2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쪽, 3절은 이제 이쪽, 등기부 쪽. 예, 등기부 쪽은 먼저 예, 등기부 종류. 그 다음에 등기부 자, 편성. 등기기록 구성. 자, 세 가지 얘긴데 이 장첩부터 이제 모든 시험 문제 뭐 100%에 다 이쪽이 시험 문제지 뭐 이런 걸 출제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개별 지문으로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도 전혀 출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등기부 종류는 자, 이제 이렇게 가리시면 돼. 현행법상 등기부는 좁은 의미의 협의. 좁은 의미의 등기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광의 등기부. 광의 등기부는 무슨 뜻이냐? 협의의 등기부는 아예 그 명칭이 등기부라고 돼 있는 거. 두 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두 종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죠. 자, 그런데 넓은 의미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등기부. 일부로 본다. 그럼 등기부 일부로 본다. 1등기 기록에 일부로 본다는 것은 그 장부 명칭은 등기부라고 안돼 있지만 그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등기기록과 똑같이 간주해 주는 것을 갖다 법률용어로 본다. 이렇게 이제 부르자. 자, 그러면 등기부 종류에서는 이건 뭐 당연히 알겠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어. 이거는 이제 아시는데 광의의 등기부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변별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간혹 가다 출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거 보시면 교재 214페이지. 중단에 양가로 이 종류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눈을 고정하셔서 형광펜 드시고 등기부의 일부로서 등기기록과 함께 공시 기능을 하는 광의의 등기부로서 나오죠? 폐쇄 등기부 형광펜 도면 변철장 신탁 원부 변철장 공동 담보 목록 변철장 매매 목록 공통점 등기부란 명칭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은 등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갖다 꼭 변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 하나의 등기기록 편성하는데 편성 방법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등기기록 편성 방법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물적 편성. 15조 법조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라는 이제 법률 용어는 자, 물적 편성주의야. 자, 물건 하나마다 등기 기록 하나 두는 편성 방식이야. 그걸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하는 물건은 민법 99조에 의한 물건 중 민법 99조에는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을 하는데 등기해 주는 물건은 자, 물건이 민법 99조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있고 동산이라는 물건이 있으면은
자, 부동산이라는 물건만 등기하지 동산이라는 물건을 등기해 주지를 아니하니까. 그러면 결국 물적 편성주에서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느냐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지칭하니까 물적 편성주의 구체적인 법률 용어는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법률 용어고 이것도 법률 용어입니다. 1 물적 편성주의, 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에 자, 요 1 부동산의 1이란 요걸 얘기하는 거죠. 토지일 때는 1을 하나의 부동산이란 무엇을 지칭하느냐면 우리 이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 뭐요? 1필지. 그다음에 자, 일부동산에서 건물에 해당할 경우는 일부동산을 뭐를 일부동산이라고 부르냐면 한개 건물. 그러면 일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에서 일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을 지칭한다? 1필지 또는 한개 건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1등기 기록이야? 그럼 뒤에 요 1을 해석해 나가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등기할 때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 1등기 기록에서 1이란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 구, 을, 구. 이게 1등기 기록이죠.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1등기 기록 두면 1등기 기록 안에는 뭐가 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한개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두게 되면 한개 건물에 1등기 기록엔 뭐가 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 얘기를 이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 자, 여기에 대한 예외가 무엇이냐면은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민사특별법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확한 명칭이죠.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은 자, 어떨 때 집합 건물이 되느냐? 민법 215조를 갈게요. 자, 민법 2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의 건물을 갖다 지어놓고, 하나를 갖다 내부로, 자, 상하층으로 구분하네. 하나, 둘, 셋. 더 구분해 볼까요? 넷. 다섯 개까지만 구분해 보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좌우로 두 개씩으로만. 너무 많이 구분하지 말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다음에 이 안을 지금 내부를 갖다가 지금 이걸 나누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구분한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해요. 민법 240 215조에서 자 그러면 자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그 안을 갖다 내부로 지금 층별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로 나누는 행위를 구분시킨다 이렇게 부르고 좌우로 이걸 나누는 행위를 구분시킨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에서 부르냐? 민법 215조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을 때이 구분해 놓은 공간마다 소유권을 갖다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때는 이 건물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 용어를 사용한다? 한채 건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지 그러니까 민법 하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무법을 하나도 모르니까 지금 민법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민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조차도 아니 세상에 한채라는 용어 70년대 쓰는 용어를 이 새로운 법 개정에서 다시 부활을 했다니까요. 건물 외벽과 지붕과 외벽 기둥으로 형성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라고 사용하느냐면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민법은 아시는 국회 입법자들은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실무 전혀 문외 아니에요. 학문만 맨날 하다 보니까. 법을 제정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실무를 전혀 문외 아닌 상태에서 지금 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채의 건물을 갖다가 지금 몇 개로 구분해 놨습니까? 이 나눠져 있는 공간을 구분이라고 해요. 몇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이걸 그러면 한 채의 건물을 몇 개로 구분할 때는 10개로 구분하는 때는 구분한 데마다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의해서? 민법 215조에 의해서. 그럴 때이 10개의 구분해 놓은 데가 속해 있는 전체를 갖다 뭐라고 이제 용을 사용한다? 한채 건물. 이건 이제 민법에서인지 이렇게 사용할지는 몰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내부를 갖다 10개로 구분할 때, 10개의 내부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 속해 있는 외부를 갖다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사용하느냐 하면은 일동 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 참 용어가 다양하네. 한개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고, 일동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들어보세요. 한개 법률이라는 법률 용어는 언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안에 내부를 구분해 놨다 하더라도 구분해 놓은 데 소유권 하나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건물 외부에 소유권 하나가 성립될 때는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도록 돼 있대요? 한개 건물. 그런데 내부를 구분시켜서 10개의 소유권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때는 이 외부의 건물을 한개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별도 이거와 구분되기에 법률 용어를 따로 사용하도록 돼 있대요. 뭐라고 사용하도록 돼 있대요? 일동 건물. 그러면 이 건물 외부를 사용하는 법률 용어서부터 이해를 못하면 전혀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여러분들 절대 구분을 못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구분시켜놨다 하더라도 소유권 하나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한개 건물. 자, 10개 소유권을 성립하고 싶다. 뭐라고 부른다? 일동 건물.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전혀. 예, 법 자체가. 자, 그러면 이걸 치고 들어야겠네. 우린 민법 배울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돼 있다면은 일동 건물을 갖다 몇 개로 구분한 겁니까? 10개로 구분했죠. 그러면 구분해 놓은 공간마다 소유권 하나를 성립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돼 있냐면 일동 건물 여기에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동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면 일동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는 이 안에가 소유권 하나가 성립할 때 아니면 여러 개가 성립할 때, 여러 개가 성립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개중 구분되어 있는 요 공간이 지금 부동산 하나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구분 건물마다 소유권이 하나, 부동산 하나씩이 되는데 구분 건물마다 등기 기록을 하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기 기록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냐?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동 건물은 이거 전부가 일동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법률 용어가.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부동산이 10개가 있겠죠. 그럼 10개 부동산의 등기 기록이 그러면 10개라면 이 앞에 숫자가 10이라면 이 뒤에도 숫자가 10이 돼야 1부동산 1등기 기록 주인데 10개 부동산의 등기 기록 하나를 두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걸 법률 용어로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게 요거. 집합 건물의 법률 용어를 좀 익히셔야 돼요. 자, 여기에 구분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용어 자체를 뭐, 민법에서 배우시지 않으면 등기법 아예 읽지도 못하겠대. 지금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자, 구분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민법 215조의 구분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는데, 구분 건물에 구성이 되는 데를 갖다 법률 용어로 최소한 익히셔야 돼요. 구분 건물의 구성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라는 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라는 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데가 있고. 자, 그래갖고 전유 부분 자체가 어떻게 구성, 구분 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분 건물은 크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합쳐서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구분 건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 안에서 그러면 전유 부분이 뭐야?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에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갖다 전유 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 1동 건물을 갖다 아내를 구분할 때이 건물 번호를 정하면 1층에 지금 좌측 부분을 101호, 100 우측 부분을 102호 이렇게 이제 정하겠죠. 자, 그 구분 건물에서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부분을 전유 부분, 102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부분을 출입문 열고 들어가서 부분을 전유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1호 출입구 열고 101호를 출입구 열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는 전유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용 부분을 지나가야 101호 출입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공용 부분은 어디를 일컫냐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101호 출입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도 계단 승강기가 있으면 복도 계단 승강기는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전유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걸 갖다가 구조상 공용 부분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이 101호 전유 부분인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수 있는데 요거를 규약에 의해서 이 부분은 아 이거 지금 이 빌라에 지금 거주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자 규약을 정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묶어놨어. 시행사에서 분양을 안 하고 편의시설물로. 그러면 지금 이 101호 부분은 그러면은 분양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으로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규약으로 노인정으로 묶어놓은 공용 부분이죠. 그걸 이끌어서 법률로 뭐라 부르냐?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 구성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자 이제 집권법의 기초 얘기는 이제 요거죠. 이렇게 X가 절대 여기다 X를 그으면 안 돼. 이게 뭐라 부르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X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집권법의 기초 법률 용어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걸 그러면 이 민법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걸 용어를 모르면 등기법 얘기를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자 이제 보세요.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면은 이 1등기 기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1등기 기록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동 건물 표제부. 그다음에 각 개별 각자죠. 각 전유 부분. 표제부. 이거 보면 나오잖아. 이걸 이 용어를 이해 못하니 등기 기록 구성을 이해 못하니까 각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작년 기초 시험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27회 시험은 뭐 정말 쉽긴 했죠. 자, 1등기 기록 안에는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 안에는 구성이 뭐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 부분마다 갑구와 을구를 둔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27회. 이게 빠져 있잖아. 1동 건물 표제부를 두지만 각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을 두는 게 아니라 각 전유 부분 안에도 무엇을 또 따로 두도록 돼 있다? 표제부를 따로 두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이 1동 건물 표제부에 상단에 하단에 일반 등기 기록 이 표제부 있죠?
이거하고 전혀 폼이 다릅니다.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전유 부분에도 상단과 하단으로, 위에와 아랫부분으로 두 개로 양분돼서 기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구와 을구는 지금 이쪽에 일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한필지 토지 한개 건물에 두는 1등기 기록 구성인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이 갑구와 을구의 기록 구성과 동일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유 부분 갑구 을구는 절대 묻질 않습니다. 갑구에 똑같아. 소유권 기록하는 거야.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관심사항이 아닌데, 자, 요 표제부가 1등 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죠. 그게 일반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전혀 다른 상하단으로 폼 양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반드시 이거 상하단에 뭐를 기록해? 여기 상하단에 무엇을 기록해? 그것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다 있죠. 일반 등기 기록과 표제부가 지금 상하단으로 안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등기 기록에서 관심, 일반 등기 기록과 차이 나는 이 표제부, 1등 건물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 있죠.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직접 등기 기록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쉽습니다. 어디를 봐주시느냐? 여러분들 교재 219페이지. 219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자 집합건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자, 찾았죠? 자, 거기에서 1동 전체 표제부 형광펜 치셔야죠. 1동 전체 표제부. 자, 그래 놓고, 자, 그 안에 보세요. 표제부에 놓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는 거라 했죠? 상단과 하단이 있죠? 자, 그러면 상단에 1동 건물 표시라는 데 찾아서 빨리 한글. 제가 읽어드렸던 1동 건물의 표시라고 한글 기록되어 있는데 형광펜을 치셔야 돼. 자, 이제 요 하단 찾을 겁니다. 1동 건물 표제부의 하단 밑에 부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나와 있는데 찾아서 형광펜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의 상하단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의 상단에는 무엇을 찾아서 형광펜 치셔야 되느냐면 전유 부분 표시 말 찾아서 형광펜 쳐주세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교재 220페이지 넘기시면 일단 표제부가 다음 표제부니까 당연히 뒷자로 넘어갈 거지. 왜? 1동 건물 표제부에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제 다음 양식이니까 당연히 기록이 넘어갈 거잖아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상단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찾으셨죠? 형광펜 줘주시고. 자, 이제 요거 다시 짚어가면 하단에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법률 용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대지권의 표시. 네개 잡아야 돼. 잡으셨습니까? 예,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상단, 하단, 상단, 하단의 그 법률 용어 이해하는 문제가. 자, 이제 그럼 가죠. 이제 익힘 들어가죠. 1동 건물 표제부에 자, 상단에 1동 건물 표시라는 것은 자, 이제 먼저 이해하고 같이 볼 시간 드릴게요. 요거 내부를 갖다 구분해 놨으면 이 1동 건물 전부에 대한 건물 표시를 해 주는 걸 법률 용어로 1동 건물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그 전부를 볼까요? 자, 교재 219페이지 보시면 1동 건물의 표시 형광펜 쳐는 데 하는 번 내용 보죠. 접수 다음에 소재지번 건물 명칭 번호란 보시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32, 46번지 신동 아파트 101동. 아, 이거 찾았네. 자, 이거 1동 건물을 구분하는 건물 있죠? 이 1동 건물 지금 이몇 동이래요? 101동. 건물 번호가 101동이래. 자, 무슨 아파트 단지 안에? 101동 아파트가 있어. 신동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단지에 예. 신동 아파트 단지에 이
1동 건물의 이름이 뭐래요? 101동이래. 가동 나동도 할수 있고 101동 102동도 할수 있는데 신동 아파트 단지에 이한동 건물은 번호를 동 단위로 붙였지 가나로 안 붙였어요. 101, 102, 103으로 번호를 붙였다는 겁니다. 101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01동 안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면적 기준할게. 지금 5층 옆에 보시면 자, 몇 층짜리 아파트래? 이 신동 아파트 101동이 건물 4억에 나와 있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래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대.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옥상을 어떻게 처리했대? 슬래브 지붕 처리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 각 층의 합의 면적이 나오죠.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4층, 5층. 지하실 있대요, 없대요? 이걸로만 봐서는 없대요. 지하실 있으면 만약에 그 5층 밑에 지하실까지 했을 겁니다. 면적까지 있을 겁니다. 지하실 없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우측에 등기 원인 기타 사항란에 이거 신동 아파트 101동 등기 서류 집어넣을 때 도면 같이 서류 집어넣었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어디를 읽어 보시느냐 하면은 교재에 넘겨 보십시오. 120 220페이지. 거기에 들어보세요. 읽을 때는 요거를 읽고 나면은 요거를 읽고 나면은 이거를 같이 읽어야 돼요. 요거. 1동 건물 표제부의 상단 1동 건물 표시 읽었죠? 요걸 읽고 나면은 각 전유 부분 표제부의 상단에 요거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있죠? 요걸 항상 세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트로. 세트로 읽으실 때 나중에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 지금 2차 공시보면 실무 여러분들 등기상 증명서 볼때그 적용되는 얘기 그대로 적용되는 다 얘기들입니다. 법에서. 자, 그러면 1동 건물 표시 읽었으면 요거 하단 읽어서는 안 되고 요거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우리 읽어보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상단에 있죠. 220페이지 표제부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접수 나와 있고 건물 번호 보세요. 1층 몇 호?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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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호. 그러면 지금 이거네 뭐. 지금 요 부분, 신동 아파트 101동 안에 지금 요 부분, 요거요.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있기 중에서 요 표제부를 지금 보는 거죠? 요 번호가 구분하는데 1층의 좌측에 요 부분이 1층 101호로 번호를 정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우측으로 가면 건물 내용란 보죠? 자, 철근 콘크리트죠? 96제곱미터. 이거죠? 1층 101호 자체를 지금 보는 거잖아. 출입구 열고 돼. 101호 자체는 뭐로 지어져 있대? 철근 콘크리트로 주어져 있고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면적을 기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면적 부분이 얼마만큼이래요? 96제곱미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이제 219페이지로 와서. 자, 요거요, 여러분들. 한동 건물 표시와 101호에, 지금 우리 101호 봤네. 101호에 표제부의 전유 부분 표시를 봤었죠. 요거 두 개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거는, 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에, 여기와 여기를 세트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자, 이제 대지권을 갖다 등기하는 데가 지금 여기 1동 건물 표제부 하단 있죠? 그리고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 있죠? 이두 군데 등기하는 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1동 건물 표제부에 자, 토지 표시하죠? 토지의 표시. 101호 표제부에 자, 두 글자. 토지 표시가 아니죠. 표시하죠. 자, 요두 개를 갖다가 요거 대지권을 등기한 다음은 토지에 표시하고 표시하고 법률용어 두 개입니다. 이두 개를 갖다 기록을 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대지권 등기한다. 이렇게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대지권 등기. 자, 그러면 가죠.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자, 대지권의 목적인 땅을 표시하는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대지권을 표시를 한다는 것은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요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을 등기하는 걸 표시한다. 이렇게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죠. 그럼
토지에 표시든 공통 법률 용어가 다 대지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지권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또 제가 할 얘기가 아니네. 민법에 나오는데 이걸 안 배우셨겠지, 아직도.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또 설명을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재수업을 하시려면은 이 민법 공부를 다 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지권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등기법에 나오지도 않는데 민법에 다 규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대지권은 무엇이냐면은 자, 요 소유권이 있죠. 100일 동안에 지금 여긴 1, 2, 3, 4, 5. 아까 여기 1층에 101호로 정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5층에 우측이니까 505호가 되겠네. 505의 이 소유권 있죠? 502호 소유권과 대지라는 용어는 이 신동 아파트 101동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축물이 대지예요. 그러면 대지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대로 읽으면은. 무슨 얘기냐? 501호 소유권과 요거, X가 안 되는 거야. 따로 처분해서는 아니 되도록 돼 있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일컬어 뭐라 부르냐? 대지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갈까요? 여기에 405호가 있으면 405호의 소유권이 생기죠. 405호 소유권과 따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 뭐라 부른다? 대지권. 어이, 그럼 여기 또 있네. 아니, 405호가 아니지. 402호. 여기 302호가 있겠죠. 그러면 302호 소유권과 따로 처분해서는 아니 되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대지권. 그다음에 그럼 그건 똑같이 있지 뭐. 202호의 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202호 소유권과 따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대지권. 자, 그러면 결론. 대지권은 먼저 202호 소유자, 302호 소유자, 402호 소유자가 다 101동 안에 있는 지금 건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101호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땅 사용권이 목적이 되는 땅이 어딘지를 먼저 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대지권 뭐라 부른다? 토지의 표시. 뭐라 부른다? 다시 한번. 이게 아니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어디에다 등기한다? 1동 건물 표제부에. 자,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두 번째는 토지가 빠지죠? 뭐라 부른다? 표시 이렇게 불러. 그럼 수식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등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표시는 뭐냐면, 101호 소유자의 요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이 있잖아요. 302호 소유자의 요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 종류와 지분이 있겠죠. 402호 소유자의 요 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502호 소유자의 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이 있겠죠. 그걸 기록해 나가는 걸 법률용어 뭐라 부른다? 토지자 빼시면 돼. 뭐라 부른다? 표시. 무슨 표시? 그렇지. 종류와 지분을 등기해 나가는 걸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한 군데겠죠? 그러면 이 표시는 대지권 표시는 몇 군데? 이 신동 아파트 101동에 분양 들어가는 호수별 표제부에 기재해야지 뭐. 101호 표제부에, 102호 표제부에, 201호 표제부에, 202호 표제부에. 그럼 여기로 얘기하면 몇 군데 했다가 10군데 표제부에다가 표시를 해 나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목적인 토지는 한 군데만 표시해주면 되고,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는 몇 군데? 10군데에다 그걸 등기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항상 읽을 때는, 자,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본 표제부는 1동 건물 표시 읽었으면 반드시 전유본 표제부의 전유본 표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선 대지권을 읽어야 되는데, 대지권은 먼저 토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대지권을 제공된 땅이 어딘지를 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 표시를 안 부르고 토지 표시라고 부릅니다. 어디에다가? 1동 건물 표제부 하단에다. 그 다음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요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 종료 지분, 102호 분양받은 사람의 요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 종료 지분, 그걸 등기해 나가는 걸 표시, 무슨 표시? 대지권 표시. 이건 어디에다가? 그렇지, 하단에. 자, 이제 요거하고 요거 이제 반화가는 연습, 이제 트레이닝 됐으니까 읽기, 등기부 읽기, 토지 표시와 표시, 등기부 읽기 보죠. 자, 219페이지 토지 표시부터 먼저 볼까요? 자, 표시번호 1, 소재지번 란에 보세요. 일련번호 아랍의 숫자 1, 2, 3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거기 동그라미 치고 시험에 직접 나와요. 아랍의 숫자 1콤마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서 토지 일련번호 이렇게 쓰세요. 토지 일련번호.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우측으로 쭉 읽는 겁니다. 대 1759제곱미터를 일련번호로 약칭 1이라고 아랍의 숫자 일련번호를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도 일련번호죠? 토지 일련번호 2. 어디에 땅을 2라고 일련번호를 달아놨냐면 강남구 역삼동 32번지 우측으로 읽는 겁니다. 대 745제곱미터를 일련번호 2로 달아놓은 겁니다. 3. 강남구 역삼동 46번지 대 674제곱미터. 그럼 거기에 들어보세요. 그걸 기록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자, 보세요. 신동 아파트 101동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디일까요?를 기재하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토지의 표시. 몇 번지 토지? 역삼동에 29. 32, 46번지 토지를 갖다가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 됐죠? 그러면 그 29, 32, 46번지 세 필지 토지에 대해 그러면 101동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땅 사용권 종류와 지분은 얼마나 되는데 102호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의 세 필지 토지에 대한 땅 사용권 종류 지분은 얼마만큼 되는데 그걸 등기해 나가야죠. 그걸 법률에 뭐라 본다? 표시. 자, 그 어디에 있다?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이제 거기에 101호 표제부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102호 표제부 가죠, 뭐. 220페이지. 표시 찾으셨습니까? 자, 101호 표제부에 전입부분 건물 표시 봤었고 하단에 대지권 표시 나오죠? 자, 해놓고 대지권 종류를 한번 보세요. 1콤마 나오네. 1콤마 소유권 대지권. 1이 뭘까? 토지 일련번호 우리 좀 전에 썼잖아. 토지 일련번호. 1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또 넘기시면 안 돼. 제가 명심해서 들으라 할때 들으셨어야 돼. 일련번호 1은 그걸 또 쓰기 싫으니까 목적인 토지 표시할 때 일련번호 1을 쓰는 거야. 왜? 그 일련번호를 사용 안 하면은 대지권의 종류란에 뭐라고 써야 될 테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목 29번지 지목 대 그리고 면적 1756제곱미터 해놓고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구장장장장장장장장 길어진다는 거야. 등기부가 지저분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할 때 일련번호를 달아놓는 거야. 그래갖고 전유분 표제부에 이제 그걸 주구장창 쓰기 싫으니까 목적인 토지 표시할 때 일련번호 달아놨어. 1번 토지는 어디에다 일련번호 달아놨어요? 역삼동 29번지 대 1756제곱미터에 일련번호 1을 달아놨잖아. 그걸 지칭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1이. 그래놓고 2는 그러면. 그렇지. 32번지 토지. 그 다음에 3은 46번지 토지. 그걸 중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목적인 토지 표시할 때 일련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냐? 시험에 난다니까? 시험에 난다니까요. 이걸 이해하는 걸.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자, 그러면 일련번호를 쓰고 1토지에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기재되죠.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다음에 232번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죠. 3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9번지와 42번, 36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으로 무엇을 갖고 있고 소유권으로 갖고 있고
46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으로 임차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우측에 그 소유권 지분, 임차권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라고 나오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등기하고 나면 마무리. 자, 요 대지권을 갖다가 이걸 등기를 하겠죠? 뭐, 대지권 등기는 뭐, 시험에서 별표입니다. 두 가지, 대지권, 토지 표시, 대지권 표시. 이두 가지를 등기하게 되면은, 요걸 등기하게 되면은, 자, 이제 가죠. 지금 이게 신동 아파트 101동 토지죠? 아, 101동 아파트죠? 그러면 이 101동 아파트에 역삼동 29번지, 32번지, 그 다음에 40, 32번지인가? 46번지. 자, 이 세필지 토지를 갖다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세필지 토지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에도 이 토지 46번지 토지 1등기 기록이 따로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면 이 토지 등기부 1등기 기록 안 했다가 자, 먼저 이 신동 아파트 101동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이 노란 거두 개를 등기했죠.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를 하고 나면 한 후에 해당 29번지, 32번지, 46번지 필지 토지 등기 기록을 찾아서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시험에서는 두번 났어요. 46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대지권이 임차권이 있었죠. 임차권을 대지권으로 확보해서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해 줘야 돼. 을구에. 그러면 32번지, 29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확보해갖고 대지권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29번지, 32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갑구에다가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이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토지 등기부에 등기관이 알아서 기재하는 걸 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등기하는 걸 대지 권인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에서는 한 글자로 꼭 나올 겁니다. 뜻. 네, 뜻. 자, 대지권인 뜻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이 46번지 토지에 대해서 신동 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이 대지권을 뭐로 확보했지? 임차권 확보했죠. 이 46번지 토지 을구에다가 임차권은 소유권 이어가니까 을구잖아요. 을구에다가 이 토지 임차권을 갖다 확보해 갖고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야라는 것을 갖다가 토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하는 걸 대지권인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9번지, 32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으로 뭐로 확보했습니까? 소유권으로 확보했죠. 그러면 소유권으로 확보했으면 갑구라는 데다가 29번지 32번지 토지 등기부 갑구에다가 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신동 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땅 소유권을 확보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해줘야 됩니다. 그걸 뜻이라고 부릅니다. 예전 명칭은 취지. 이런 용어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시험에. 네, 없어진 용어들. 네, 다 없어진 용어.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잡아낼 땐. 대, 뜻. 첫 글자하고 끝 글자. 대. 직권인 뜻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암기작업을 대, 뜻. 대, 뜻. 대, 뜻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와 어디에 하냐. 갑구와 을구에.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대지권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는 을구에다 대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얘기입니다. 등기법의 순수한 문제들이고, 요 등기, 구분 건물 등기 문제는 한 문제 배당이 꼭 되니까 좀 깊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한 문제 꼭 배당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잠깐 쉬죠.